헤이, 재빈이, 복화 2회 13이네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기분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하고 있네요. How do you feel? 뭐야? 소리가 잠시만요. 소리 좀 바꿀게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이고요. 자, how의 뜻은 어떻게? 어떻게 또는 어떤 이런 뜻이고요. feel의 뜻은 느끼다. 느끼다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 do 또는 경우에 따라서 does가 숨어 있는데요. 여기는 do가 숨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feel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느끼다. 네가 느낀다 이런 뜻인데 묻고 싶으니까 물음표 붙이고 싶으니까 하다시 속에 숨어 있던 do를 이 앞으로 보내서 너는 느끼니 하고 싶으면 How do you feel? Do you feel? 하면 되겠고 어떤 느낌이 드니 하고 싶으면 How How do do you you feel? feel?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How do you feel? 이라고 물어봤더니 I feel sad. I feel sad 하고 있네요. I feel sa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 feel은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뜻으로 누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영어는 누가다로 항상 시작합니다. 오케이, I의 뜻은 나는 이고요, feel의 뜻은 느끼다. 느끼다. 그래서 내가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sad의 뜻은 슬픈. 슬픈 이고요,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어떤 시? 있으니까 어떤 시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how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I feel sad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한 거죠. 여기에 나는 느낀다, 너는 느끼니 해야 되니까 I는 you로 바뀌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이렇게 와서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기분이 어떤지 물어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그랬더니 I feel hungry. I feel hungry. Hungry의 뜻은 배고픈. 계속해서 무슨 시에 여기 어떤 오는 말? 시? I feel 뒤에 어떤 시가 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말을 만들 수가 있고요. How do you How feel?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이번에 대답은 I feel sleepy. I feel sleepy. Sleepy의 뜻은 졸린.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졸린, 어떤 슬픈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상대방의 기분을 묻고 싶을 때 How How do you do you feel? feel? 하면 되고 대답은 I feel I angry. feel angry. Angry의 뜻은 화난. 계속해서 어떤 시네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했더니 이번에는 대답이 I feel thirsty. I feel thirsty. Thirsty의 뜻은 목마른. 목마른. 여기 다 나왔네. 오케이, 말하기 시험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이고.